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소마젠입니다. 소마젠은 2020년 상장을 했고요. 미국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약품 미 생산 강화 행정명령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정도 성장 예상 가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밀의료나 헬스케어 등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신규 거래처가 확대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은 191억 원, 작년 대비 3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영업이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유발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가정용 검사 서비스인 킴브이 시리즈를 출시했거든요. 킴브이 V 플러스의 경우에는 병원에 수차례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해당 검사를 받을 때 주치의 및 전문의의 면담뿐만 아니라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고 고가의 진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캠브이에 대한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면요. 주봉 올봉을 보면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9월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4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를 제가 6,900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10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면 7,6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 손절은 조금 짧게 잡았는데 종목이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6,200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9,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미국 유전체 분석 기업인 소마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